Always be classic. 아, 오늘은 봄에 정말 어울리는 신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로퍼예요. 로퍼의 정의와 종류, 특히 봄에 로퍼를 신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2021년 11월에 런칭해서 리오더를 할 때마다 무신사 전체 랭킹과 신발 랭킹에서 1위부터 줄 세우기를 하며 벌써 수천 족을 주문해 주신 포질리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벌써 1년이 넘게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온라인, 오프라인 피드백을 수렴을 저희가 해서 또다시 리오더를 했어요. 그래서 신제품 3종류를 추가로 또 출시하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컨텐츠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 오프닝부터 제가 신고 있던 요 컬러는 포질리포의 라이트 브라운 컬러이죠. 개인적으로도 가장 좋아하는 컬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인지 무신사에서 계속 공전 헤이트를 쳤었던 모델입니다. 근데 이번에 같은 스웨이드인데 새로운 컬러를 또 출시했어요. 네, 이렇게 다크 브라운 컬러도 새로 출시하게 됐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로퍼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로퍼를 한마디로 설명드리자면 끈이 없고 굽이 낮은 캐주얼한 구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러프가 빈둥거리다, 게으르다 좀 그런 뜻이죠. 그래서 로퍼의 뜻은 게으름뱅이란 뜻이에요. 끈을 묶지 않고 간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사화를 의도하고 만든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 아이비리그 룩의 인기와 더불어 널리 보급됐고 정말 큰 인기를 끌었죠. 페니로퍼와 테슬로퍼가 대표적인데, 이 페니로퍼는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요 디자인이죠. 로퍼의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 요 가피 윗부분에 보면 구멍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예전에 펜이 동전을 이렇게 꽂고 다녔다는 그런 썰이 있어요. 공중전화를 할 때를 위해서 꽂고 다녔다든지. 요게 좀 상징적인 펜이 로퍼의 디자인이고, 테슬로퍼 같은 경우에는 이 로퍼 윗부분에 방울 모양의 장식이 달려 있습니다. 그걸 테슬이라고 하는데, 펜이 로퍼보다는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죠. 로퍼가 아예 없으시다면 둘 중 하나를 먼저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로퍼를 신을 때는, 지금 저는 또 양말 없이 신었는데, 페이크 삭스를 여름에는 같이 신어주신 경우가 많죠. 발에 땀이 나면 로퍼에서 좀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 로퍼를 왜 봄에 신어야 하느냐, 그 이유를 지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이 로퍼는 사계절 내내 착용 가능하지만 특히 따뜻해지는 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신발이라 생각합니다. 추운 겨울 내내 긴 양말로 가려져 있던 발목을 드러내면서 한층 가벼워진 마음을 스타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이유는, 봄에는 이제 뭐 결혼식이나 소개팅 이런 좀 꾸미고 나가야 하는 자리들이 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이 로퍼를 신으면 너무 답답하지 않으면서 격식은 약간 차릴 수 있는 선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의 어떤 지론 중에 하나인데, 봄부터 로퍼를 사서 신기 시작을 하면 신는 내내 이제 좀 길이 들잖아요. 그래서 로퍼를 가장 많이 신게 되는 여름에 진짜 편하게 신게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봄에 로퍼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저 클래시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제작한 로퍼인 이 포질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020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스톰앤텔라시라는 1919년에 창립한 이탈리아 구두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약 70만원 정도 하는 얼라인드 로퍼 기아로마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걸 제가 신어보고 나서 너무 반한 거예요. 그래서 클로버 여러분들도 좀 이런 로퍼를 신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지만 가격이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스톰앤텔라시 그룹 내에서 좀 더 가성비 좋은 포지션을 맡고 있는 로렌조 반피와 함께 포질리포라는 로퍼를 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 로퍼를 제작을 할 때 라스트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마음에 드는 샘플이 나올 때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까다롭게 제작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원하는 라스트나 컬러나 착화감 같은 것들이 발현이 됐고,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착용을 하고 있죠. 지난 한 해만 해도 진짜 많은 영상에서 제가 신고 나왔을 거예요.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던 거는, 1월에 피티오모 때문에 이탈리아 피렌체로 출장을 갔었는데, 현재 있는 스톰앤텔라시 매장을 방문을 했을 때 포질리포가 또 있더라고요. 네, 지금 저는 피렌체에 있는 스톰앤텔라시 매장에 와 있습니다. 한국의 백화점에서만 보다가 진짜 현지에 있는 샵으로 오니까 진짜 신기하네요. 사실 저희 일정상 늦어가지고 이 매장이 원래 닫아야 되는 시간인데, 저희가 이제 방문할 수 있게 한번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열어놔 주신 거고, 이렇게 로렌조 반피 클래시도 여기 이렇게 DP를 해주셨네. 재밌네요, 이렇게 피렌체에서 보니까.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자부심도 들고. 자, 그럼 포질리포의 장점은 무엇이냐, 신어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질리포의 가장 큰 장점은 뒷부분에 월형심이라고 하죠. 빳빳하게 가죽을 잡아주는 월형심이 없는 얼라인드 로퍼입니다. 굉장히 이제 유연하게 구겨지고, 스웨이드는 더 구겨져요. 신고 벗을 때도 양말처럼 촥 감기는 그런 착화감, 이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부자재 및 제작 공정, 공장 모두 이탈리아인, 100% made in Italy 제품이라는 거. 특히 공방들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 마르케주의 고트 스웨이드와 카프스킨을 사용을 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죽으로 제작된 것에 비해서 가성비가 좋은 가격을 뽑아냈죠. 이 라스트를 연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발볼이었어요. 제가 사실 발볼이 되게 넓기 때문에 이 발볼러들을 위한 아시안 핏이면서 이탈리아 특유의 좀 섹시한 라스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샘플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살짝 뾰족한 느낌이 나지만 실제로 신어보면 발볼이 되게 넓어서 엄청 편해요. 발등도 좀 높은 편이고 진짜 편하게 신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법은 블레이크 제법이에요. 이게 조금 신던 거라서 지저분하긴 한데, 구두를 싸고 있는 가피를 포함해서 밑창의 안쪽과 바깥 쪽을
가죽을 한 번에 이렇게 박아버리는 게 블레이크 제법이죠. 블레이크 제법의 가장 큰 장점은 가벼우면서도 유연하고 튼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제가 다 가죽창으로 제작했죠. 소위 말하는 홍창. 그래서 홍창의 장점은 가볍고 딱 봤을 때도 고급스럽죠. 아웃솔이 가죽창이니까. 그리고 신을수록 이 착화감이 좋아지고 통기성이 우수해서 냄새가 잘 빠진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안쪽 부분에도 그렇고 바깥쪽 부분에도 그렇고 클래시 로렌조 반피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거의 1년 넘게 많은 분들이 수천족 이상을 주문을 해주시고 직접 신어주시면서 뭐 무신사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들이나 이 로렌조 반피 오프라인 매장에 오셔서 많은 피드백을 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리오더를 하면서 그 피드백들을 다 저희가 모아서 하나씩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저랑 같이 보러 가시죠. 일단 포질리포의 편안한 착화감 그리고 고급스러움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피드백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리오더를 했을 때 여러 켤레를 주문해 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처음에 딱 신어보셨을 때 이 부분이 좀 만족스럽다, 그래서 나는 아더 컬러들도 구매를 한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좀 감사했고, 저도 되게 스스로 만족했던 부분인데 특히 스웨이드의 색감에 대한 피드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 스웨이드 컬러 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다크 브라운 컬러가 없는 게 아쉽다, 이런 의견들이 오프라인에서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매장 매니저분들께 들어보니까. 그리고 전체 리뷰를 해주신 분들 중에서 약 30% 정도가 홍창이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로퍼 입문자에게는 어렵고 신었을 때 너무 미끄럽다, 이런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이번에 고민을 좀 많이 해봤고, 사이즈는 뭐 저도 예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레더 제품들이 있고 스웨이드 제품들이 있잖아요. 크게 봤을 때 레더 제품들은 정 사이즈 운동화 스니커즈를 265를 신는다, 그럼 265. 스웨이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발볼이 넓거나 발등이 높으신 경우에는 정 사이즈, 그게 아니라 보통 발볼이신 경우에는 반 사이즈 작게 신었을 때 딱 맞는 느낌이었다, 이런 말씀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반영을 하고 저의 어떤 취향, 기호를 반영한 신제품들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요겁니다. 이거 그냥 레더 블랙 페니로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 보세요. 기존 포질리퍼 블랙 레더 페니로퍼의 버전업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신고 있는 이 홍창이 부담스럽고 미끄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30% 정도 계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러버 솔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여기 비브람이라고 써있죠. 이 비브람이라는 브랜드에서도 상위 레벨인 모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이 모어플렉스 창을 적용을 했습니다. 충격 흡수에 탁월하고 일반 비브람보다도 더 유연해요. 그래서 모어플렉스죠. 그리고 이제 키노피 효과도 약간 있고, 이 비브람 모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홍창 모델이랑 비교해서도 거의 비슷해요. 제가 이제 무게를 측정해봤을 때 한 짝당 무게가 340g이거든요 굉장히 가벼워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홍창 감성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제 취향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클로버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보고 큰 결정을 한번 해봤죠. 포질리포를 한번 신어보고 싶었는데 이 홍창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신어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처럼 러버솔보다는 홍창을, 가죽창을 선 선호를 하시는데 미끄러운 건 불편하다, 이런 피드백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어떻게 해드려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선착순으로 제가 100분께 이 미끄럼 방지 패드를 드릴 테니까 딱 사이즈도 여기 맞거든요. 이렇게 딱 붙이시면 훨씬 덜 미끄러우실 거예요. 네, 다음은 진짜 신제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날씨가 조금 흐려가지고 오늘 다시 나왔어요. 자, 진짜 신제품. 지금 제가 신고 있는 라이트 그레이 스웨이드 페니로퍼. 이거는 저의 사심입니다. 옛날에 그 스톰앤틀라시아에서 비아로마를 고를 때 라이트 브라운이랑 이 라이트 그레이 중에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라이트 브라운을 고른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언젠가 라이트 그레이를 좀 해보고 싶다 그랬는데, 약 1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추가한 컬러인데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피드백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크 브라운 컬러의 스웨이드 페니로퍼도 같이 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영상 서두에서 신었었으니까 착샷은 그걸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마르케 지역에 고트 스웨이드를 사용을 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월형심이 없어서 양말처럼 신어지는 그런 편안함이 좀 있고 범용성이 좋죠. 심지어 스웨이드니까 뭐 사계절 내내 신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라이트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블랙이나 브라운이나 네이비나 이런 기본 컬러들을 다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꼭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쁘게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봄 여름에 정말 많이 신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이번에 추가된 모델들까지 다 합쳐서 전체 로퍼들을 놓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질리포 전체 모델들을 다 모아봤는데 다섯 개로 시작을 했는데 수량이 되게 많아졌네요. 포질리포에는 이런 페니로퍼들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스트링로퍼도 있죠. 그냥 페니로퍼나 테슬로퍼를 가지신 분들이 좀 더 특이하게 신어보실 수 있게 제작을 했던 건데, 페니로퍼랑 조금 다르게 살짝 스퀘어 형태의 토이고 신을 때 더 이렇게 꽉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네이비와 브라운 두 가지 컬러가 있죠. 퀄리티에는 정말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신어보신 분들이 워낙에 리뷰를 잘 써주시기도 했고 피드백도 잘 주셨고, 그래서 이번 폼에 로퍼를 구매하실 예정이셨던 분들은 이 중에 한
모델만 있으셔도 정말 잘 신으실 수 있을 거다 장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무신사에서 출시 약 1주년 기념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출시했을 때 가격이 29만 9천 원이었죠. 이 가격도 사실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100% 메이드 인 이탈리이기 때문에 퀄리티에 비해서는 괜찮은 가격이다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그래도 1년 넘게 사랑을 해주셨는데 더 저희가 할인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향후 2주 동안 진행되는 프로모션가 25만 9천 원에 무신사 스페셜 쿠폰 5% 추가 할인을 받으시면 최종적으로 24만 6천 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클럽 여러분들께 혜택을 드리고자 노력을 좀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미끄럼 방지 패드를 선착순 100분께 원하시는 분들께 증정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봄에도 클래시 바이 로렌조 반피의 포질리퍼와 함께 행복한 일상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 멋집니다. OSB 클래시.